야, 이게 얘도 캐시가 좀 들어갔어. 맨들맨들하고 결이 보여. 보들보들하니. 걔는 밍크고 캐시 10, 울90, 양가죽 양가죽이야? 네, 굿사운드 다행이네. 사이즈 컬러 다한 가지입니다. 굿스에 굿스 패딩으로 조끼가 돼 있는데 조끼도 탈부착이 가능하네, 얘는. 탈부착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렇게 입는 거. 까만색 폴라텔 있고, 까만색 정장 하나 있고, 요렇게 열고 다니셔도 되고, 이 벨트는 요렇게 묶으실 때, 5, 6 사이즈네, 여기. 근데 얘 7도 되겠네. 7도 되긴 되는데, 5, 6 언니들한테 최적화돼. 딱그 멋쟁이 언니. 가격은 89만 원. 아, 이거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여. 밍크가 소매 덧다는 거야. 여기 다 밍크고, 아, 캐시가 들어. 소매도 밍크죠. 야, 너무 예쁘네. 이거 너무 분위기 있는 엄마 아니야? 가방은 하나, 좋은 가방을 들었다 생각하고. 물론 얘도 좋아요. 근데 명품 가방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딱 들고. 야, 딱.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옷은 하나 정도 사셔도 될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보통 백화점이나 시중에서 만나기에는 이거보다 좀더 비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디자인, 요렇게 생겨도 다른 디자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입어보니까 참 편안하네. 하이 퀄리티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 반품 되잖아. 금방 도착한 신상이 있다고 이렇게 들고 왔는데. 너무 이쁘죠? 세상에. 아우, 세상에.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이게요. 너무 예쁘다. 잠깐만, 밴드 언니도. 꽃도 너무 예쁘고. 이거 우리 그러게, 거네. 너무 이게 누가 이뻐. 디자인한 거예요? 저희 이거 액세서리 대준 언니가 디자인 했나봐. 반포드레스 라벨 달고요. 와, 반포드레스 굿즈네. 와, 너무 예쁘다. 세상에. 아, 세상에. 이쁘다. 너무 예쁘네요. 이거 은이고. 콜라야 하면 너무 요 조금 이쁘겠어. 이따 폴라티에 한번 네네. 입어볼게요. 세상에. 너무 길지도 않고 이렇게 예쁘게. 아이고, 예뻐. 참 재밌네. 이렇게 돼. 아유, 세상에. 여기 보면요. 반포드레스의 눈 모양의 마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가 통도 크고요. 착 안개는 게 있고, 매니저님 지금 되게 두툼한 니트를 입었는데도 네. 충분히 아, 여유도 그쵸. 있고, 두꺼운 거 입었죠, 아까. 올라가서 한번 돌아볼까? 예쁘네. 팔 길이 보세요. 저도 팔이 짧지는 않긴 한데, 괜찮으실 것 같아요. 참, 반포드레스 코드가 뭐냐면, 우리가 20대 옷을 따라 입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옷살 데가 없으니까 젊은 쇼핑몰 사이트에서 어색하게 입는 옷이 아니라 우리만의 그 코드로 우리가 멋쟁이가 되는 반포드레스의 중년의 멋을 낼때 아가씨들이 오히려 엄마 옷 이쁘다. 엄마 옷 되게 고급스러워. 나도 한번 입어볼까? 그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가씨들의 옷이 아니라 우리들의 옷이니까 당당하게 입으세요. 야, 이런 거딱 신고 어제 같은 워커 신어도 멋쟁이겠다. 요렇게. 얘는 아무거나 안에 편안하게 입지만, 요런 거 있죠. 부츠 신어도 되고, 롱부츠 신어도 되고, 아니면 털부츠 신으셔도 되고, 운동화 신어도 예뻐요. 폴라티 입고. 그다음에 목걸이라든지, 진주 목걸이도 포인트 주셔도 되고, 요런 게또 싫으면 카라 떼서 입으셔도 돼요. 근데 사실은 20대지만 옷 보면 예쁘잖아. 비싸서. 그죠? 우리 그쵸. 옷은 참 예뻐요. 아가씨들이 좋아하긴 하는데, 비싸서 못 사지. 아가씨들은 아직은. 참 고급스러운 옷이에요. 어찌 보면 백화점 다음으로 우리 아닐까요? 왜냐면 안 그래? 백화점 다음으로 우리 맞아요. 아닐까 여기 싶어요. 아시면 백화점 안못 가요. 가실걸요? 그치. 또 엄마들의 그 경량패딩, 아까 이제 엄마 선물한다 할때 저런 핸드메이드 코트도 진짜 좋아요. 근데 이제 딸 입장에서 우리 엄마 멋쟁이 이러지만 또 엄마들은 또 입는 게또 결국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얘도 좀 모임에 갔을 때 빠지지 않는 구스 패딩? 맞나요? 네. 요즘은 중국에서 구스를 쓰는데
근데 그거에 우리 업체 언니들이 구스만 하나 봐. 옛날에는 우리 오리털이 되게 많았거든, 수입이. 근데 지금 다 구스야. 얘는 사이즈 두 가지입니다. 미디움 라지. 예쁘죠? 제가 잘 보이게 브라운 한번 입어볼게. 이거 너무 예쁜데? 이거 사이즈가 뭐뭐 있다고? 미디움 라지 두 가지야. 내가 입은 게 뭐지? 이게 라지네. 아, 그래요? 66 반까지는 그래도 여기가. 77도 가능하긴 한데 66 반이 딱 예쁘게 맞겠다. 참 곱고 세련됐고 세상에 이렇게. 엄마들 옷이 이렇게 잘 나오고 지금 제가 입었잖아요? 뭔가 입은 거 없어. 옷이 하나도 나에게 붙어 있지 않은데 그 따뜻한 충전재가, 구스다운의 충전재가 진짜 착 덮어져 있어. 야, 이걸 어떻게 따라가, 우리가. 너무 다 좋다, 다 좋다라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쁘기도 하죠. 날씬한 언니들은 나의 허리가 여기까지 하고 딱 졸라매 주시고, 날씬하지 않은 언니들도 펴서 넉넉하게 입으시면 돼요. 이걸 또 세워볼까요? 아, 이렇게까지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그리고 이렇게 접어지나? 이렇게. 세상에. 어머. 이걸 안 찍어. 사장님 키는 162입니다. 아, 매니저님, 이걸 안 찍었네. 이거 이렇게 입는 거야. 그냥 펴는 게 이뻐서 아까 그냥 그렇게 그러네. 맞춘 거고. 아이고, 세상에. 딱 떨어지게. 이것도 깔끔하게 너무 예쁘네. 이 삼각형의 트라이앵글, 어깨 작아 보이고 밑에가 퍼져 보여서 귀엽게 보이고, 옷을 입는데 이렇게 느낌이 참 좋다라는 게. 야, 요거는, 요것도 사이즈가 라지네. 56 사이즈. 근데 내가 너무 마른 언니는요, 라지하고 엑스라지? 미디움이라 라지. 그러면 이게 큰 사이즈니까 요건 6 반까지가 딱 예쁘게 맞아요. 6 반까지. 에코퍼 요 조끼로 나왔는데요. 지난번처럼 반짝반짝하고 윤기 나는 건 아니지만 되게 가볍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요. 그 지난번은 좀 어깨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보통 진짜 밍크 디자인으로 들어갔지만 얘는 누가 봐도 그냥 딱그 에코퍼 느낌? 그 다음에 이렇게 받아보셔도 퀄리티가 완전히 반짝반짝하다가 아니고 에코퍼의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요거는 페이크예요. 다. 가짜예요. 가짜.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사이즈가 이거 한 사이즈죠? 네. 아, 5, 6, 7도 되긴 되겠다. 이게 지금 겨드랑이가 이렇게 파여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네, 충분할 것 이렇게 돼 같은데요. 있는데, 네. 요런 거에 이제 잘 보시면 요 안쪽에 요 면이 보이는 거. 그 다음에 후드가 그 안쪽에 같이 양면이 아닌 거. 그 보통 옷을 사면 이런 거 샀을 때 어딘가 이쁘다. 그리고 어딘가 진짜 같다라는 게 요런 모자에서 안감까지 돼 있으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여기 안감에 모자에 링크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걸 잘 생각하시고 그럼 이런 느낌이에요. 화면에는 여기 배색이 확 보이잖아요. 근데 조명이 꺼지면 얘하고 톤 차이가 없어서 그렇게 티는 안 나요. 근데 누가 봐도 에코퍼는 맞아요. 에코퍼는 맞는데 그래도 뭐 입고 다니면 링크네 하고 그러면 링크인가 요 정도 선이에요. 일단 입고 가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밍크 종류의 노란색 빛나는 게 팔로미노 종류잖아요.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데, 그래도 에코퍼지. 누구나 봐도 에코퍼긴 한데, 그래도 좀 보들보들하고, 목 쪽에는 양면이 아니라서, 그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입긴 좋다. 편안하게. 편안하게 입고, 가볍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얇은 느낌은 들지만, 좀 가볍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 밑에도 조금 밴딩 처리가 돼 있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좀 사이즈가 넉넉하게 나온 에코퍼예요. 얘도. 요것도 에코퍼인데 미색도 예쁘네. 얘야말로 진짜 팔로미노의 컬러가 좀 있네. 미숫가루 색깔. 사이즈가 얘는 좋네. 얘는 7은 안 되나요? 7될것 같은데? 네, 될것 얘는 7될것 같은데, 같아. 네. 7될것 같고. 아유, 고급스럽다. 아, 이거 되게 고급스럽네. 얘는 가짜인데 이렇게 예뻐 보이지? 그게 참. 이게 그래. 하여간 일단 올라가 볼게요. 고급스럽긴 되게 고급스럽고 이뻐요. 귀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렇게 돼. 스타일은 나름 그 밍크처럼 잘 뽑았네요.
어, 밍크 같아요, 어, 진짜. 얘도 진짜 밍크 같네. 이 컬러가 좀 밍크 같기도 해요. 두 종류, 두 종류거든요. 그지? 네. 요렇게, 요렇게. 네. 요거를 폴라티 안에다가, 이게, 면 폴리인걸? 이게 지금 모직 같은 느낌인데, 이게 폴리 느낌이 있어요. 면 폴리. 요 난방을, 원단도 좋아요. 요 기모 같은 원단 있잖아. 그니까, 요런 거를 폴라티 안에 입고, 요거를 밖에다 입으시고, 핸드메이드 코트라든지 패딩 코트 같은 거 입으실 때 좀 멋부린 것 같지. 좀 세련돼 보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 근데 이거 되게 예쁘네. 이거 원단도 좋고. 야, 이거 멋있네. 가가지고 캠핑 갈 때 입죠. 요런 거는 잠바 같은 거 코디하실 때 하나 더 입기에 따뜻하잖아. 한입 거랑 제 거랑 좀 틀려요. 어. 사이즈도 좀 틀리고 얘가 좀 핏대죠. 그거보다. 소매도. 한... 나는 소매가 많이 크지. 아니, 요, 여기가 소매, 여기 다르지. 폭이 커. 이 옷이랑 이 옷이랑 달라요. 이렇게. 이런 걸 입으실 때 하나 더 입으셔도 돼요. 좁게 안 입고. 그러면 멋스럽기도 하지만 좀 세련돼 보이고. 대충 입는 거야. 있으니까. 이렇게. 이러면 뭔가가. 할머니인데 왜 이렇게 멋져 보여. 이런. 분명히 여기 사이트 보시면서. 이 반포드레스 아줌마 사이트인데 왜 이렇게 멋을 부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멋을 부리는 사이트입니다. 누가 봐도 꾸꾸꾸예요. 꾸안꾸 싫어합니다. 이렇게 입고 그냥 단정하게 다 가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코트 안에. 그럼 저는 이제 패딩 안에 아주 빨간색으로 강렬하게. 코트도 이쁘다. 이렇게 그냥 입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입고도 사실은 따뜻하기도 하고 캐주얼한 느낌도 있고 벗었을 때도 좀 젊어 보이고. 멋지는 거 아니죠, 사장님? 아, 시원하고.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머머. 이거, 이게 차라리 난 훨씬 낫네. 모르겠다. 아까 거는 얌전한 스타일이고, 이런 거는 패셔니스타들 스타일이라, 야, 이거 멋있네요. 왜냐면 일단, 사이즈가 참 좋아요. 그리고 입었을 때 그 느낌, 어? 이거 좀 특이한데? 이런 거 시중에 없는데?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입었는데, 이렇게 입으라고. 난방 같은 걸 빼가지고. 편안하게. 이게 은근 반포드레스 코드가 있는 게 우리만의 코드가 있잖아. 목걸이 예쁜 거 하나 하고 진주 귀걸이 같은 거 딱 하고 가방 하나 딱 들면 어, 정장 느낌 나잖아. 반포드레스의 옷은 되게 신기한 게 아무리 캐주얼한 걸 입어도 가방 하나를 들었어. 집에 있는 명품 가방 하나 호출 딱 하면요 그 고상함 말도 못합니다. 이렇게 들었어. 이렇게 그러면 젊어 보이고 예뻐 보이고 우리 엄마 최고. 이게 원단인 것 같은데 원단이 좀 가죽 느낌 나는 원단이에요. 이거 원단인 것 같아요. 원단. 근데 뭔가가 조르개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죽 느낌을 냈는데 가죽이 아니라 합성 피우 같은 천 같은 합성 피우 느낌? 요 밑단이 원단이 이렇게 생겨. 사이즈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겨. 가격은 15만 5천 원입니다. 요거는 키 작고 자그마한 언니들이 편안하게 캐주얼한 거 좋아하고 조금 젊어 보이고 싶은데 아까처럼 그런 건 너무 크고 나한테 작은 언니들한테 제가 추천합니다. 그리고 매끌매끌하고 소매도 짧아요. 그래서 소매를 굳이 안 줄여도 되는 에코포 밍크예요. 어찌 보면 반포드레스 언니들한테 작은 언니들한테 최적화된 요거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귀여워 보여. 뭔가 있잖아요. 그 요런 것 때문에 꽈잠 바시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옷 같은 느낌 조금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젊어 보인다 그러나? 얘도 아크릴 소재예요. 아크릴 소재인데 쫀쫀하고 쭉쭉 늘어난데 여기 보면 스팽클이 투명 스팽클이 달려 있어서 반짝반짝반짝해요. 이렇게 반짝반짝 해가지고 뭔가 화려한데 되게 보면 그냥 심플해. 여기 보면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입고 아까 양모 같은 거 입을 때 참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얘도 이런 거 입고 얘는 요 목 잘 보세요. 목도 이렇게 동그랗게 파져 있어요. 딱 무슨 샤넬 자켓, 트위드 자켓처럼 목이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게 요 핑크색인데 목이 붙지 않는 걸로. 그냥 끝처리가 그 대끼처리라 그러죠. 그냥 또르롱 말리게 이렇게 끝처리가 이렇게 돼 있어서 뭔가 입었을 때 소매가 없이 또르롱 말리게 돼 있는데 막 올라가진 않으면 끝처리가 돼 있어요. 더 이상 말리지 않게. 목도 이렇게. 네, 이렇게 초록색도 예쁘죠? 요거는 베이지색. 보통 요런 게 이제 캐시미어 느낌이 좀 나는 그런 색깔이잖아요. 겨울엔 요런 색도 많이 입는데,
반포드레스 항상 그러죠. 항상 예쁘게, 쨍하게, 예쁘게 입고 쨍하게 입는 게 더 예뻐요. 편하기도 편하지만 이렇게 늘어남도 없고 색깔도 화사한 데다가 아주 아주 그냥 반짝반짝반짝반짝 해요. 지금 언니들이 몰라서 그렇죠. 지금 현장에 오면 거울 보잖아요. 노래를 불러서 어머나 어머나 이 노래를 부를 판이야. 진짜 거의 화려해요. 근데 그 화려함이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촌스럽게? 아니면 좀 경박스럽게? 그게 아니에요. 나름 우아하게 세련되게 나의 얼굴을 되게 갖춰준 반짝반짝반짝함이 반짝반짝이 아니에요. 이렇게 돼요. 이거 봐봐. 이렇다니까. 오, 여기는 보인다. 보이죠, 언니들? 그죠? 밴드 언니들 보이죠? 이거 봐봐. 반짝반짝반짝. 화려하다. 정말. 야, 이거. 와. 이렇게 생겼어. 이게 훨씬 잘 보이네. 사랑엔 노예가 된 여자. 남자를 소유하려던 여자. 이제와 흐느껴 우는 여자. 여자는 바보, 바보야. 노래 한번 불러봐. 아니, 이거 부르니까 마치 무슨 가수가 된 듯한. 진짜 반짝반짝해요. 이렇게. 어우, 세상에. 이렇게 화려하다니. 이렇게. 요거는 165 이하만 입으셔야 돼요. 165 이상은 다리 이제 짧아. 이게 바지가 길게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퀄리티가, 이게 국내 제작인 도톰하고,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 기모가 장난이 아닌데다가 이게 벨벳 같은 그 느낌 있죠. 안쪽에 마감이 퀄리티가 세상에. 내가 왜냐면 이거 바지 이러면 비싸지. 그래서 그거 한번 깔려고 뒤집어 봤어. 야,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 165 이하 언니만 하시고. 바지 사는 게 제일 힘들어. 이런 추리닝 바지가. 어차피 추리닝 바지 1, 2만 원짜리 사면 실패하고 입다가 빨고 버리잖아요. 따뜻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따뜻한 걸 샀는데도 기모가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그 기모가 아니에요. 제가 중국을 찬양하는 건 아닌데요. 이 그 느낌이, 이 벨벳이 제가 옷장 사면 처음 느껴본 안감 기모야. 퀄리티 또 뒤집어 봤을 때, 자, 여기 허리벨트 이런 거 친구랑 놀러 가도 부끄럽지 않네. 무료 반품을 하게 되면 언니들의 수량이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 와야 되거든. 요 바지만은 내가 죽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 그리고 5,000원 디스. 요거를 일주일, 최대 열흘치 요 바지만 기다릴 수 있어. 5,000원 깎고 무료 반품 해주세요 하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88,000원이니까 저희 무료 배송인 거 아시죠? 그러면 88,000원이지? 이거는 정장 바지는 아니지만 겨울에 이럴 때 있잖아. 뭐 금방 나가야 되는데 청바지 입긴 불편해. 패딩 바지 입기는 좀 웃겨. 그렇다고 내복 입고 바지 입고 가기에는 또 너무 시간 걸려. 만만한 바지가 없어. 그게 만만한 바지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니저님이 키가 165거든요. 그래서 발목이 보여요. 그래서 양말을 신어야 돼. 자, 바지가 일단 쭈리의 추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단 자체가 이게 쫙 떨어지는 원단의 벨벳 원단. 안쪽에 벨벳이고요. 바깥쪽에는 이게 폴리면이나 따뜻한 그 소재인 것 같아요. 폴리면, 면폴리, 기모는 아닌데 따뜻한 모의 원단이 있는 것 같아요. 핏감도 세련됐고 입었을 때 정장 느낌도 있어서 키 작은 언니들한테 좀 최적화된? 참 멋스럽다. 자, 여기 입었거든요. 제가 입었고 올라가 볼게요. 아니, 밑단이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나? 야. 아. 그리고 너무 따뜻하고. 아까 추리닝은 따뜻하죠. 근데 너무 따뜻하고 살갗에서 다여지는 그 캐시의 느낌이 올해서는 느끼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 반품 되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판매를 위해서 거짓을 했다면 언니들 그냥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야, 따뜻하네요. 캐시는 캐시야. 이게 캐시미어가 이렇게 좀 여유가 있어요. 오륙 언니들 입으면 이렇게 보여요. 오륙 언니들 보면 정장 바지 입은 듯한 느낌? 밑단도? 캐시가 어쩜 이렇게 멋있냐. 지치지 않는 에너자이저. 자, 제가 입고 왔어요. 이렇게, 요런 느낌이에요. 자. 따스러움 찾는 거야. 따스러움 없네.
가스로움 없습니다. 혹시라도 가스로움이 있을까 봐 솔기 부분이 살짝 거슬려서 만졌거든요. 더 붙여가지고 괜찮네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입었어요. 이렇게 입고 제가 조거 팬츠랑 같이 입었잖아요.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이 바지가 추리닝 같지가 않아. 회색은 사면 안 돼요. 회색은 추리닝 같다. 회색은 추리닝 같다고 얘기했어요. 회색 주문하는 언니들 반품 오면 알아서 해. 요게 요런 거라서 망토 같아서 안쪽에 넣어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갔는데 친구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아 그래 핸드메이드 안에 해도 되고요. 봄에는 자켓 같은 거 위에 살짝 얹어도 돼요. 이런 거는 이렇게 생겼. 이렇게 이런 건 이렇게. 어설프죠?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넣었어. 넣었더니 참 곱더라고. 우리 매니저님 이렇게 뒤에 침 꽂혀 있어요. 이렇게 입었는데 너무 고운 거야. 이렇게 가방 딱 들고 나오는데 사진을 찍다 보니까 사랑하게 생겼어. 아니 안 좋아할 수가 없어. 너무 예뻐. 이렇게 입어도요 아 그냥 화사하고 그냥 예쁨 있더라고요.